대표랑 어떻게 된 거야? 왜 운전하세요? 예. 또 금방 이러니까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야. 너무 그렇게 심하게 미쳤어? 미쳤어? 어? 아, 뻔히 알면서 지금 업자끼리도 왜 이러는 거야, 이거? 아, 내가 안 한다, 그러니까. 아, 뻔히 코스 들어온 거 알면서 왜 이러세요, 형님? 네. 각자가 자고 네, 얘기한 거예요? 각자 이제 뭐 저도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고 형도 하고 싶은 네.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 그런 이유죠. 네, 그리고 뭐 또 너무 음악을 잘하시는 형이고 그래서 아 이적이 근데 저기 제작진들을 아주 굉장히 수능적이네. 아, 진짜 하실 줄 몰랐어요.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물어봐 주시니까 나는 보나마나 나한테 화살이 올 텐데 할게요. 뭐 이런 거야. 자이언티 전화 안 받는 것도 시켰나요? 우리 제작진이 그 얘기해서 아 예 맞습니다. 자이언티는 그 문세영이 녹음한 그 녹음해놓은 그 눈을 듣고 네. 우셨다고. 되게 너무 감동적이어서. 좀 이 노래가 사실 발매되기까지 작업 이후에 1년이 걸렸어요. 아 진짜? 네 그래서 저 혼자 즐길 시간이 많았는데 아직 겨울도 아니고 날도 더운데 괜히 이 목소리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질 않으면서 그리고 이 노래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서 왈칵 눈물을 흘렸던 운전하다 네. 그런 일이 자주 있어야 돼요. 되게 믿어지지 않죠. 한 번으로 끝나갈 네. 거예요. 저도 조조아린 그 부르고 나서 진짜 와 내가 소년 시절을 다 함께했던 문세영이랑 잘했습니다. 어떻게 같이 놀이를 하고 있지?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그게 진짜 꿈 같은. 아 저도 21년도에 별밤 앞으로를 하는데 네. 아, 문세영 앞에서 방송을 한다고? 아, 그게 우리나이틴. 우리나이틴. 우리는 하이틴. 우리는 하이틴. 이제 하이틴이란 말도 잘 안 쓰는데. 별밤 앞으로라는 게 너무 영광인 거예요. 우리는 하이틴. 문세영을 매일 봐. 매일 봐. 그게 맞아. 너무 신기했어요. 네. 1년 넘게. 섭외하려고 그러지 말고. 와 그러면서 와, 이게 페스티벌까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진짜 엄청난 야망가다 진짜. 야망밖에 없어요. 차라리. 입에 지금 패자가 배 있어요. 네. 근데 종신이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최근에 존니하고 조아 두 곡은 정말 시대의 명곡. 정말 올해의 노래 같아요. 네. 너무 좋다. 너무 좋은 곡 잘 발표했어요. 근데 그냥 음악만 했으면 좋겠어요. 하지 말고. 존니 거기서 부를 거예요. 아니 근데 이 형이 섭외 빠지고 나면 자기가 나왔죠. 나는 매년 나가 매년. 한번 되니까. 그런데 앞팀 빠지고 나잖아요. 그럼 신칠이 부르는 거야.